네,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교육청 조리실무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위생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숭이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최정화입니다. 강의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교 급식 위생관리 1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식중독의 이해와 기록지 작성 방법 중에서 검수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먼저 뉴스 영상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겨울철에 이례적인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했는데요. 대전에서 70명 가까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같은 업체가 만든 도시락을 먹은 뒤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대전 대덕구의 한 초등학교는 모 급식업체가 만든 하이라이스 도시락을 급식으로 주문했습니다. 도시락을 먹은 후 학생 17명이 갑자기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조사 결과 대전의 초등학교 8곳과 그에 딸린 병설 유치원의 방과후 학교에 같은 업체의 도시락이 지급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68명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설사와 복통 등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같은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은 더 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하이라이스 도시락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학생들의 검체와 남은 음식물 시료를 채취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하이라이스가 점성이 커 식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변질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식중독이다 아니다가 정확하게 판명난 게 없기 때문에 보존식과 역학조사한 거랑 관련 도서에서 일치 여부 같은 거를 조사하실 거예요. 보건당국은 급식업체가 17개 학교와 병설 유치원에 도시락을 납품했는데 나머지 9곳에서는 탈이 없어서 일부 소스에서 하이라이스가 식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EB 김진석입니다. 네, 감염병은 질병 중 전염이 가능한 질병을 말하고요. 요즘 코로나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식중독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의미하고요. 사람과 감염성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노로바이러스와 같이 사람 간 감염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인성 매개 질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식중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한 질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은 앞서 말씀드렸고, 집단 식중독은 세계보건기구 정의에 따라서 역학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무리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요,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을 말합니다. 아마 저와 선생님 모두가 식중독, 그냥 배 아프면서 지나가는 거야 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고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왼쪽은 미국의 어린이가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오른쪽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지난 여름에 선생님들께서도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김밥집에서 집단 식중독으로 20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이로써 저희가 식중독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연도별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식중독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고요. 2021년은 2020년 코로나 시작보다는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 수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월별 학교 급식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급식이 시작되는 계약철인 3월 그리고 8월에서 9월에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요. 보통 8월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데요. 2018년 급식에 제공된 초코케이크 식중독 사건으로 지금 보여주는 자료에서는 8월과 9월에 건수 대비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유로 식중독이 주로 발생할까요?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은 안전하지 못한 식품의 공급원, 부적절한 조리, 그리고 부적절한 보관 온도, 그리고 오염된 기구 및 기기, 개인 위생 불량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사람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리하시는 선생님들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오른쪽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사람. 만약에 오염된 식재료라도 세척, 살균 소독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사람. 식재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 냉동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사람이고요. 칼, 도마, 구분사용으로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록지에서 선생님들께서 구분사용에 대한 것을 표시하고 구분사용을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조리할 때 미생물이 사멸될 수 있도록 온도,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사람. 그리고 조리된 음식의 경우 세균이 생장하지 않도록 빨리 배식하거나 제공하는 온도를 관리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학교 급식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학교에서는 어떤 음식이 식중독의 추정 감염 음식이었고 추정 원인 병원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성 대장균이 추정 원인 병원체, 그리고 김치가 추정 감염 음식인 사례입니다. 이때 김치류는 모두 해썹 인증 제품을 납품받았는데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사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추정 원인 병원체, 김치가 추정 감염 음식인 사례이고요. 갓김치, 깍두기 등 김치류 등 모두 납품받은 제품은 해썹 인증 제품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에 김치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납품한 김치에 대해 보존식을 보관하면 원인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원성 대장균이 추정 원인 병원체, 그리고 보시다시피 무생체가 추정 감염 음식인 사례이고요. 발생한 학교는 4개 학교이지만 추정 감염 음식은 무성체 하나였습니다. 이는 학교 급식 현대화 사업으로 4개 교가 외부 위탁으로 급식을 납품받았고요. 급식실의 현대화가 현장에서는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근무하는 학교에서 현대화 사업으로 외부 위탁을 실시할 경우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계약 조건 등을 강화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캠필로박터균이 추정 원인 병원체, 구운 오리 김치 볶음, 삼계탕, 닭다리 구이가 추정 감염 음식인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리스타리아균이 추정 원인 병원체로 숙주 맛살 무침의 식재료 고체 오염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국내 최초 리스테리아균 식중독 사고였고요. 잠복기가 길어서 오랜 기간 긴장을 했던 사례입니다. 살모넬라가 추정 원인 병원체, 그리고 달걀말이가 추정 감염 음식인 사례는 학교에서 현장 체험 활동 시 발생하였고요. 사전에 현장 체험 활동 시 식단의 위생 안전 관리를 좀 더 확인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캠필로박터균이 추정 원인 병원체, 블랙두부 커틀럿이 추정 감염 음식인 사례는 조리된 음식의 안전한 보관 관리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발생일 이전에 닭을 재료로 한 경우에 교차 오염의 우려도 있었던 사례입니다. 네, 저희가 기록지에 앞서 복장에 대한 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하고 계시죠? 잘 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혼합되거나 혼입되거나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결한 위생복장을 착용해야 하고요. 위생복, 위생모, 장갑, 마스크,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선생님들 모자 쓰실 때 귀와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착용해야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선생님들 위생화를 신기는 신으셨어요. 그런데 조리실에서 신었던 위생화를 신고 화장실 가시면 안 되는 것도 아실 거예요. 네, 이제부터 CCP 기록지 작성 방법에 대해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차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서 사용되는 CCP 기록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이 4차, 오른쪽이 현재 개정된 CCP이고요. 기존의 CCP 1 식단 검토는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식단을 검토하는 기록지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차에서는 CCP 1 검수, CCP 2 식품 취급 및 조리, CCP 3 조리 완료 및 배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 CCP 1 식단 검토를 기록지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식단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요. 식단 검토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급식에 제공하기 부적절한 식단을 파악하여 배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작성된 식단의 조리 공정을 파악하여 소독, 가열, 혼합을 포함한 배식 CCP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조리 공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갈 조리 공정의 대표 메뉴인 생채 무침을 예시로 보겠고요. 붉게 표시된 전처리 부분을 살펴보며 가열조리 없이 생으로 제공되거나 조리되는 식재료는 세척하고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장소는 전처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소독 후의 절단은 조리실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가열조리 후처리 공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콩나물 무침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콩나물 삶으실 때 가열 온도 준수해야 하시고요. 생으로 들어가는 파와 마늘은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데치는 식재료, 가열 온도 체크 안 해도 되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데칠 때 미지근한 물에 데치지는 않으시잖아요. 다만 탐침 온도계 사용은 어렵기 때문에 표면 온도계를 이용해서 온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열조리 공정입니다. 모든 식재료를 가열할 경우 전처리를 살펴보시면 세척 과정만 있습니다. 소독은 없죠. 가열조리 시 가열 온도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마 이때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우리 학교는 당근, 감자, 양파 소독 모두 하는데 라고 질문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보통 학교 급식실에서는 파와 마늘이 일부는 가열 과정이 없는 음식, 아까와 같이 무생채 같은 음식에 일부는 가열 과정이 있는 지금 보여드리는 닭볶음탕 같은 음식에 사용되어질 경우 구분해서 어떤 거는 소독을 하고 어떤 거는 소독을 하지 않고 관리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장에서 모든 식재료를 소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CCP1 검수 기록지입니다. 검수는 물리화학적 위해 요소의 혼합 여부와 냉장, 냉동 상태로 납품되는 식품의 온도를 확인하고요. 선생님들 학교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검수할 때 식품의 원산지, 포장 상태, 식품 온도, 유통기한, 품질 상태, 규격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나이스 기록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검수할 때 선생님들께서 냉동식품을 해동 요청해서 납품받아도 되는지를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냉동식품을 공급할 때에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한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 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장 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의 신선식품은 당일 구입 사용이 원칙이고요. 전일 검수를 할 수밖에 없는 20 이상 제공되는 경우는 전일 검수가 가능합니다. 전일 오후 식자재를 납품받아서 검수, 전처리, 냉장, 냉동 보관 후 퇴근하셔야 하고요. 특히 전일 검수하는 경우에는 식재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표시해야 되고요. 검수 후에 제품에 표시된 보관 조건을 확인하여 조건에 맞게 상온, 냉장, 냉동 저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선생님들께서는 냉장, 냉동고 온도를 보다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원과 교육부에서 수행한 컨설팅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학교는 검수 시에 품질, 수량 확인, 온도 체크가 하지 않은 채 납품이 되고요. 오른쪽은 문을 개방한 채 검수가 진행되었는데요. 장시간 이렇게 개방한 채 진행이 되었고요. 이때 외부 오염물질 노출의 위험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수 후 보관 관리가 미흡한 사례이고요. 식재료 라벨 부착이 미흡한 학교들이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검수 후에 보관 공간이 부족해서 포장을 제거하지 않은 채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